저게 뭐지? 개무서운데? 오 쉣. 너무 아니다. 님 왜 살아있음? 티하 티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거기 갔죠? 노마이 함선. 지난번에 이제 노마이 함선에 가가지고 잠시만요. 이거 지금 설정이 그 에어링크에 보면은 왜 ASW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요게 꺼야지 되는데 한 번씩 안 꺼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껐고 성능 괜찮은 것 같고요. 녹화 중이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야 되느냐. 어디죠? 태양정거장 가야죠. 애쉬 트윈탑에 가서. 근데 여기 뭐 무슨 블랙홀 펜듈럼 가는 방법이 있는 건가? 애쉬 트윈탑이랑 연결이 돼 있네. 여기 이 마지막 제가 이 두 군데 가봤는데 마지막 여기 아직 안 가봤거든요. 여기를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저기에 가면은 태양정거장 갈 수 있고 블랙홀 펜듈럼에 대한 그 힌트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애쉬 트윈 프로젝트. 고에너지 실험실. 노마이 광산. 거심 중심으로도 가야 되는데, 맞아. 그 해파리가 절연체 역할을 한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걸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해파리 중에 뭐 무슨 쓸 수 있는 해파리가 있나? 아니면 해파리에 끼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거를 좀 읽어봐야 되겠다. 해파리가 그러니까 거인의 심연 중심으로 들어가는 건데? 거인의 심연이 어딨지? 이거 여기로 바꿔서 보면은 보이려나? 어? 고인의 심연 다 갔다고 돼있네? 바다 깊은 곳. 아 여기를 통과하는 게 아닌가? 맞아. 양자의 달도 가야 되는데? 여기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거지? 여섯 번째 장소. 솔라눔이라는 노마이가 양자위성에 비행선을 착륙시켰습니다. 이게 힌트인가? 이게 어떻게 힌트지? 뭐 딱히 힌트랄 게 잘 없네요.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애쉬 트윈 프로젝트 거기로 가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멀리 왔지? 그래도
처음에 요거 이 아우터 와일드 시작할 때 깜깜했거든요. 게임 자체가 뭐가 그렇게 친절하다고 볼 수도 없고, 제가 뭐 제가 뭐 다른 데서 힌트를 얻고 온 것도 아니고 해서 굉장히 눈앞이 깜깜했는데 그래도 익숙해지네요. 요 공간이 신기하게도. 그리울 것 같습니다. 게임이 끝나고 나서도. 여기이려나? 가장 높은 곳인 것 같은데? 난 여기 착륙시켜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좀 오래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모래가 낮아지는 거는 보이네요. 이건 뭘까? 양자의 달은 이렇게 보고 있어도 계속 이 자리에 있는 건가? 오, 사라졌다. 아,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럼 어디 있는지 항상 알수 있겠네? 오, 없어졌어. 여기 있나? 아닌데? 오, 아예 없어졌네? 여섯 번째 장소로 간 건가? 없어졌어. 여기 있다. 또 사라졌고요. 목재화로 옆에만 계속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네. 왜지? 왜딴 데로 안 가지? 또안 생겨. 모르겠어. 양자의 달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야, 이거 되게 높네. 아직도 한참 남은 것 같은데요. 눈부셔. 이게 이제 고에너지 실험실. 크다. 이 모래가 떨어지는 속도가 지구 멸망이 다가오는 속도라고 생각하면은 좀 빠른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또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너무 느린 것 같고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나? 이게 북극이 있네요. 근데 모래가 여기로 안 오는 거 보니까 저기가 아닌가? 오, 쉣. 남극. 남극에도 있네요. 이 북극이랑 남극이 하나씩 있나 보다. 아, 저기네. 적도에 있는 거였네요. 산소. 여기 제발 나무가 있기를. 오케이. 맞아. 여기가 닫혀 있었지. 반대쪽은? 오, 열려있다. 오, 산소 보충. 이건 아직 안 되네요. 하지만, 일단은, 시간이 있습니다. 현재 내 판단은 우리 계획이 엄청나게 실패하거나, 이거 읽었던 거야.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나? 일단 다 막혀 있어요. 이 선인장들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일단 제일 문제인 거는 산소 부족. 여기 나무가 어디 없었나? 이 아래층도 있나? 어, 산소! 큰일 났는데? 어, 여기 있다. 좋아, 좋아. 연료를 많이 썼어요. 근데 여기 있으면은 그 모래 폭풍에 휩쓸릴 것 같은데. 일단 모래 폭풍 여기서 한번 지납시다. 나오고 있어. 태양. 태양정거장 어떻게 가지? 모래 폭풍 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로 가는, 여기가 목재하러 가는 곳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근데 더 뭐가 없는데?
여기도 뭐가 있네. 오! 여기 뭐야? 모래, 모래. 여긴 닫혀 있다. 여기가 마지막인가? 여기가 가는 곳일지도? 태양 와라, 태양. 한번 둘러봅시다. 아무것도 없어.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노마이. 제발! 태양 정거장! 놀랍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여기 다른 데 가는 걸 수도 있으니까 좀 기다려봅시다. 양자의 달이라든지. 일단 전력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일찍 와야 되나, 여기? 태양정거장 이미 먹혀버린 거 아니야? 그러네. 태양정거장 이미 먹혀버렸네. 어? 어디 왔다. 거심으로 왔네요. 그럼 이거 쓸모가 없는데? 자살! 제 생각에는 태양정거장이 사라져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 탑, 거기서 뭘 읽긴 읽었지만 선인장에 다 갇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직 거기서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서 뭘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모르겠네. 그냥 탈 수 있는 워프는 다 타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그 마지막 탑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나 저거 한번 시간이 있으니까 저거 한번 따라가 볼까? 근데 저기 갈 수 있을 리는 없을 거야. 왜냐면은 할 때마다 다른 방향으로 가잖아요, 저 우주선이. 어? 좀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기도? 어? 갈 수 있을지도? 태양계 밖으로 나온 걸지도? 못 가네. 못 가고요. 아, 태양 정거장 굉장히 빨리 사라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애쉬 트윈을 잡고 갑시다.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모르겠어. 또 커닝을 해야 될지도? 양자의 달, 저건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걸까? 지금까지 뭔가 힌트가 있었나?
알겠다. 양자 지식의 탑에서 힌트를 줬네. 아닌가? 뭔가 사진으로 찍고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양자 지식의 탑이 그냥 장난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닐 거잖아요. 그게 무슨 게임의 힌트가 되겠네. 근데 이 태양정거장은 그렇게 빨리 들어가 버리면은 에지트인 드러나자마자 바로 뭘 해야 된다는 거네요. 일단 양자 지식의 탑에 다시 한번 가까이 가봅시다. 여기에 프로브를 한번 쏴볼게요. 일단은 내가 보고 있으면 움직이지 못할 거니까. 역추진 로켓 발사조. 목표에 닿지 못했습니다. 자, 일단은 얘랑 속도를 좀 맞춥시다. 좀더 가까이 가야 될것 같아요. 찍어봐. 오! 사라졌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보고 있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 나는 가까이 가지만, 카메라는 얘를 계속 보고, 사진은 얘를 계속 보고 있는 방법. 아니, 사진을 계속 찍는 게 아니라, 사진을 한번 찍어 놓으면 되는 거잖아. 됐다. 이렇게 해서 한번 가봅시다. 남극으로 갈수 있다고 했거든요.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오! 들어왔다. 이거였구나. 일단 좀 돌아다녀야겠어요. 일단 좀 파악해봅시다. 이 양자 달을. 여기 뭐 있는 것 같은데? 노마이. 내려서 볼까요? 아, 역시 양자 이 지식의 탑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었어. 여기. 오. 아, 양자달 이거 하나가 안 해가지고. 여기에 뭔가 많겠네. 이게 뭐죠, 이게? 아. 양자 지식의 달의 위치. 뒤틀린 공허에 계속 머무르고 있네요. 이게 뭐야? 아, 이거 뭐야? 양자 이미지와 규칙을 기억해냈군요. 양자 얽힘 규칙을 기억하세요. 여섯 번째 장소의 규칙을 기억하세요. 나 이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양자 이미지와 규칙을 기억해냈군요. 일단 북극으로 가야 된다고 했어. 뭔가가 북극에 있을 때? 이게 뭐가 바뀌는 거지? 뭔가가 북극에 있을 때 여섯 번째 장소로 갈수 있다고 했거든요. 일단 여기는 뭐 별게 없는 것
뭐야 이게? 무슨 일이지? 우주선 일지 업데이트됨. 거의 북극에 가까이 왔는데? 오, 중력이 너무 약하다. 여기가 시작점이고요, 그죠? 여기 너머에 북극이 있는데? 오! 아니네? 여기 시작점 아닌데? 이거 그 양자의 달에 도착했다는 그 우주선이구나. 제가 왔어요. 솔라눔, 맞아. 하늘에 떠돌아다니는 모습을 오래 봤기 때문에 양자의 달 위에 처음으로 올라서려고 해요. 예상했던 대로 제 비행선이 위성의 남극에 착륙했습니다. 남은 여정은 걸어서만 갈 겁니다. 왜 양자 위성이 항상 방문자를 남극에서 맞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이게 무조건 남극이래요. 어디로 들어가든. 전 어릴 때 그런 미지의 것들을 불길한 것으로 여겼죠.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나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 이거 발사될 수도 있네.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가 남극이라고? 남극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제 우주선 일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 내가 여기서 출발했어? 아니잖아. 아, 혹시 이것도 움직이는 건가? 양자 우주선이 된 건가? 맞네, 사라졌네. 어, 여기 생겼어. 남극이 어딘지, 북극이 어딘지도 잘 모른다는 거네요. 오, 쉣. 뭔데? 여기 위성이, 혜성이 부딪힌다고? 일단은 높은 데로 한번. 어려운데? 아, 그 일지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은, 남극에 도착하고 북극에 뭐가 어떤 상태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어. 근데 처음에 제가 도착한 곳을, 오! 쉬, 갑자기 나왔다. 이게 무슨 상태로 돼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오, 쉣! 나가버렸다. 이거 어김없이 다시 와야 되겠네요. 우주선 4.3km. 가장 빨리 죽는 방법은 태양인가? 태양으로 갈게요. 근데 아직도 태양 정거장 남아있네. 가자. 뿡. 그리고 일찍 다시 읽고 오겠습니다. 엔딩이 가까워지는 것 같긴 해요. 양자의 달에 양자의 달 그거를 풀면은 여섯 번째 장소도 풀릴 거고.
아, 그 방에 보면은 양자의 달의 위치가 나와 있었잖아요. 그게 여섯 번째 위치를 가리킬 때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건가? 양자의 달. 여기 더 이상 가지 않은 곳은 없네요. 양자 성지. 양자 얽힘의 규칙. 같이 붙어서 여행할 수 있는 거. 여섯 번째 장소의 규칙. 이게 뭐야? 블랙홀 위에 있는 탑의 벽화 옆에. 아. 아. 이해했다. 아, 이해했다. 양자 위성이 북극에 있을 때 탈출해야 되네. 오케이. 양자 저 탑이 북극에 있을 때 양자 위성 밖으로 나가면은 여섯 번째 장소에서 프로브런처 쏘고 촬영. 오케이. 됐어요.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어디로 들어가든 상관없어요. 아, 쉣. 뭐야, 여기 좀 다른 곳 같은데? 여긴 어디야? 여기는 또 다른 곳 같은데? 오. 물이 차 있네요? 이거 순간이동하는 워프코어네. 요거는 읽었던 거잖아요. 오케이. 아, 이거 여기 안착했네. 이게 근데 아까랑은 좀 다른 모습으로 돼 있네요. 저 끈은 뭐지? 무슨 끈이 있는데 하늘에? 일단 요거 좀 고쳐둡시다. 유리창도 아까 부서졌는데? 아, 유리창이 여긴가? 고쳤고요. 여기 왔다. 얘가 북극에 있을 때 물이 왜차 있을까? 지금 여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갈 때까지. 왜안 사라져? 얘를 회수해야 되나? 안 사라지네? 이걸 내려야 되나? 뭐죠? 됐다. 좀 떨어져야 되는구나. 저기. 이쯤이면 북극? 여전히 거심에 있네요. 아, 거심에 있어서 물이 차 있는 건가?
이거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몇 번 더 해. 오우씨, 거심. 왜 거심의 모습을 닮아 있지? 그러면 이게 거심의 모습을 모습이 사라져야지 바뀔 것 같은데 뭔가. 오우씨. 근데 이거 연료가 너무 빠듯해. 저기 있다. 이걸 내가 북쪽에 보내고 싶다고 보낼 수 있나? 또 안 움직이네? 거심에서 이걸 닫아야 되나? 아! 꺼버렸어. 바보. 오케이. 불 켜고요. 드디어! 어! 양자의 달. 막혀 있는데? 이거 뭔가 잘못 왔나 본데? 아, 북극에 있을 때 와야 된다는 게 그건가? 지금 약간 북극이 아닌 곳에서 도착해가지고 문이 닫혀있는 거 아닐까요?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그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른 데로 가서 여기 싫어. 여기도 싫어. 그렇지. 여기 좋아. 목재화로 형태의 양자의 달. 이렇게 하면은 사라져 있겠죠? 북극으로. 근데 북극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특별한 게 있나? 여기서 하면 안 되나? 일단 여기서 북극으로 갈 수 있나요? 여기는 북극이 없는 것 같아. 북극으로 갈 수 있는 곳으로 갑시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둘러봐야 되겠네요. 이것도 규칙이 있는 건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일단 하나씩 가볼게요. 아무데나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북극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있을지도. 여기는 살짝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북극 아닌가? 여기서 한번 양자의 달로 가봅시다.
오케이. 열려라 참깻. 아, 닫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가본 곳이 거심이랑 저기고, 여기도 한번 가봅시다. 애쉬 트윈. 여기는 모래바닥이네요. 북극으로 갈 수 있는데? 여기 올라가면은 빨려 들어갈까? 오씨! 북극으로 왔다. 드디어! 양자의 달에 비밀이 풀린다. 됐어. 드디어. 일단 불 켜주고요. 캬, 왔다. 왔다. 내가 왔다. 오, 소름. 여기가 양자의 달 여섯 번째 장소? 여기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저 밖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밖으로 나가야죠, 뭐. 오, 씨. 저 뭐야? 저게 뭐지? 개 무서운데? 오, 쉣. 너무 아니다! 님 왜 살아있음? 오, 쉣. 저기로 가라고? 뭐죠? 노마이. 여섯 번째 장소. 나. 뭐 어쩌라고? 헤이, 말을 해요, 말을. 말 못하세요? 이건 안 사라져. 뭐. 이게 뭐지? 이게 그, 아, 죽기 확인, 돌멩이. 아, 이 중에 하나를 주울 수 있는 건가? 이게 양자의 달이었구나. 확인 설명. 이걸 어떻게 해? 아, 여기 올려놓으면 돼? 아. 아. 이렇게. 오케이. 저는 양자의 달로 첫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었어요. 우리 일족은 그의 모든 노마인은 나이가 들면 이 여행을 떠납니다. 비록 이곳에서 눈에 도달할 순 없지만 양자의 달은 우리에게 계속 특별한 의미로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어떤 것보다 눈에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눈에 갈 순 없대요. 저는 눈에 가까이 가기 위해 여기까지 온 적이 있어요. 눈은 우리 시야에 가려져 있는 동안 우리는 양자의 달에 하늘 위에 있는 눈이 반사되어 비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게 우주의 눈인가? 첫 단계 우주의 눈? 아니지. 이거를 아, 느려 얘. 보기. 저는 솔라늄이에요. 노마이죠. 우리 일족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 행성계에 도착했고 이제 우리는 이곳을 집이라고 부른답니다. 이게 끝이야?
너좀 느린 거 알고 있지? 우리는 지금 우주의 눈 궤도를 선회하고 있어요. 비록 직접 볼 순 없고 양자의 달에 반사되는 부분만 볼 수 있지만요. 눈은 우주보다 오래되었고 우리 일족은 눈이 이 행성계 주변에 굉장히 먼 궤도에 살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우주 전체에 근본적인 불확실성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불확실성은 매우 작은 크기로만 관찰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눈에 근접할 때 불확실성도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양자의 달은 아마도 육안으로 보이는 양자의 특성을 보이는데 이 이유는 눈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양자의 달에서 떨어져 나오는 조각은 이 행성계에서 본 듯한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적인 관찰은 양자 물체가 하나의 가능성으로 수렴하도록 강요합니다. 만약 의식이 있는 관찰자가 눈에 직접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슈레딩거의 고양이 얘기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건 우리 일족의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뭔 소리야? 자, 다음 양자의 달. 다른 행성에서 양자 조각을 본 적 있나요? 이제 조각은 눈에 있을 때 양자 달의 표면과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달의 자연 상태가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같으며 눈이 주된 위치라는 걸 추론할 수 있습니다. 양자의 달이 눈의 달일 때 달이 나타내는 어떤 특성도 눈 자체에 의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자의 달과 달의 조각은 양자입니다. 그러므로 눈도 역시 양자입니다. 사실 이 달은 양자로 만든 눈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양자일 것입니다. 다른 행성에 착륙한 양자 조각의 주위 지역도 같은 방법으로 양자가 된 것처럼요. 맞아. 막 표지판 같은 것도 양자 특성을 가지고 그랬죠? 확인. 너 그 태블릿 좋아 보인다? 나한테 팔아. 우리 둘 다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양자의 달입니다. 다른 천체들의 궤도를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달은 우주의 눈의 달입니다. 뭔 소리야 진짜. 마지막 나 돌멩이 솔라눔인가요?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봐요. 대화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당신의 네 개의 눈을 특별히 존경합니다. 진짜 나구나. 물어보고 싶은 게 참 많군요. 언어만 통한다면요. 제 말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 자, 마지막이죠. 우리의 목적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주의 눈에 대해서 찾고 있다는 것. 어쨌든 여기에 어떻게 도착하게 됐는지 잘 모르겠군요. 우리 일족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행성계에서 온 것이겠죠? 끝났어. 모든 것은 제자리에. 이거 바뀌었다. 다 봤는데? 이제? 끝난 건가? 여기 볼 일이 끝난 걸까요? 헤이! What the fuck? 돌아왔어.
빨려 들어가는데 그냥 돌아와요. 너 사진으로 남겼다. 헛된 짓 하지 마라. 휴. 오. 다른 데로 왔네. 이거 목재화로 양자의 다리잖아요. 오이씨, 왔다. 이제 볼만한 데는 다 본 것 같은데? 이제 돌아갑시다. 태양으로. 태양으로. 미세하지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양자의 달. 거인의 심연이구나. 자, 이제 일지를 읽고 이제 뭐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애쉬 트윈 프로젝트 일단 아직 안 가봤고, 그래서 태양 정거장으로 빨리 가야 되거든요. 일단 노마이, 살아있는 노마이를 만났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긴 한데, 저게 살아있는 건지 약간 내 상상 속에 노마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티바.